섹션 2, 데이터 오류 제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류의 발생 원인이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음 설명을 했을 때 이건 대체 무슨 오류냐?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손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서 다 발생하는 것을 말하죠. 손실. 그러니까 이제 왜곡 혹은 채널상의통신선로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왜곡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손실이라고 얘기하고, 감세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신호가 통신선을 통해서 갈때 신호는 떨어지게 돼 있죠.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결국은 떨어지거든요. 멀리 가다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그 통신 케이블을 이 컴퓨터에서 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3m 정도면 뭐 연결이 된다. 잘 나가는데 뭐 30m로 연결을 하면 데이터가 인식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전기적인 저항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감세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지연 왜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통신 회선이죠. 전송 배치 에 발생하며, 신호 전달의 주파수에 따라 그 속도가 달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똑같이 일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 그러니까 양쪽 강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형태 오류를 우리는 지연 왜곡이라고 하는 거고, 열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통신선에 보면, 선을 만지면 아무래도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로 해서 데이터가 손실되는 걸 말해요. 그걸 또 백색 잡음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열 잡음은 무선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선에서는 안 나타나죠. 열이 나야 되잖아. 무선은 열이 나는 거 아니죠. 위성통신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 변조 잡음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합과 차의 신호의 발생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체널의 간섭현상이다. 어, 보통, 그, 섞이는 현상이죠. 우리가 사람의 음성 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주로 쓰는 것이 얼마예요 300에서 3,400이고, 이 정도를 실제로 우리 주파수 대역에서 씁니다. 그러면 하나의 통신회선,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개 이렇게 사람으로 나눠줄 때, 방송국에 나눠줄 때, 이렇게 여유를 갖고 만들어주진 않아요. 여러 사람이 써야 되니까, 여러 방송국에서 이렇게 좀 교차하게 해줍니다. 여기가 여기만 별로 섞이지 않도록 그러면 요때 바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때 바로 이 A라는 방송국과 B라는 방송국이 동시에 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 간섭현상이라고 그래요 간섭현상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걸 상호 변조 잡음이라고 한다 채널 간의 간섭 현상.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우리가 아날로그 형태의 방송일 때는 상관없죠. 이런 걸 인정하지만 을 디지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데이터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아예 두죠 이렇게 어느 정도 600 정도 헤드 가드 덱을 주죠. 우리가 3400이라고 하는 헤르츠가 최대 주파수 아닙니까? 4000을 주는 이유는 이런 가드 덱을 둬서 디지털 전송일 경우에 데이터가 다 날아가지 않도록 섞이는 현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그 핸드폰을 쓸때 옛날에는 어떻게 돼? 치직 거래도 계속 통화는 해 끊어지지 않지만 지금 디지털 통신은 어떻게 됩니까? 아용납이안 되죠. 치직 소리가 안 나죠. 그냥 끊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드 대역, 보호 대역을 둡니다. 그래서 상호 변조 음을 막기 위해서는 여유 대역, 가드 대역, 보호 대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둔다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누화 잡음은 혼선이죠. 예. 전화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혼선을 누화 잡음입니다. 충격성, 천둥 소리 에 번개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위성 인공위성 뭐 축구 경개할때뭐 위성 중계가 잘못됐습니다. 위성상의 문제 고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게 충격성 잡음이죠. 천둥이나 번개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일 채널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개 이상의 채널을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되죠? 뭐 a 라는 채널과 똑같은 주파수를 써요.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지역적으로 떨어져서는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뭐, 뭐, 가 지역이다, 여기가 나 지역이다. 여기가 서울이다, 부산이다. 그러면 여기 지역적으로 쓰는 주파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쓰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동일 채널 잡음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위성일 경우에는, 주파수와 도심에서 사용되는 주파수가 가끔 동일할 때 이러한 잡음이 발생하죠. 그래서 통신 위성인 경우에는 그 통신 위성과 통신하는 그 지구와 있는 지구에 있는 그 수신 측하고는 이 지구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꼭대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제로 산이나 외곽 쪽에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동일체온을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방사제범은좀 세어 나가는 거죠. 원래 주, 줄기에서 아니라 좀씩 세어 나가는 거. 우리가 왜수돗꼭지에서 물을 틀면 바가지에 물을 받지만 측측 쳐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파수도 그런 새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자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뭔지 찾아낼 수 있는 문제를 어, 내니까 그걸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트 오류율입니다. 비트 오류. 오류가 발생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크게 아직은 뭐,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파트죠. 어, 오류가 얼만큼 발생이 되느냐. 근데 이제 국제단체에서는 바로 1,000비트 중에 하나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전체 날라간 비트 수 중에 오류비트가 몇 개냐를 따지는 문제죠. 만약에 날라간 비트가 1,000비트다. 오류비트가 4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비트 오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이해하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비트 오류를 가르쳐 줬어요. 이걸 가르쳐 줬네요. 전송로에 48K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초당 몇 비트 오류가 발생하느냐. 그랬어요. 이건 뭐야? 4800, 48000 비트라는 거 초당. 총 날라간 비트 수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뭘 구하라 해서 오류 비트 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류 비트 수는 공식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비트 오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곱하면 총 전송 비트를 계산하면 되죠? 비트 오일이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48,000 했더니 2.4 비트가 우리가 발생한 것이다. 할수 있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최대 블록 오일로 인하는 게 나오죠? 자, 블록이라는 건 하나의 패킷이에요패킷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 여섯 개의 비트가 오류가 발생됐다. 여섯 개 비트가. 그러면, 최상인 경우는 어떻게 돼? 최상. 여기에 다 하나가, 여섯 개 비트가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것도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다면, 여섯 개 비트가 패킷에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으면, 이건 최악의 경우죠? 그걸 우리는 최대 블록 오류라고 하는 거죠. 패킷이요, 패킷, 패켓, 플레임. 개수 중에 오류, 어, 오류가 있는 플레임의 개수의 비율 중 최대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전송된 모든 비트 중에 n개 의 비트 오류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에 한개의 플레임에 한개의 오류가 있을 경우죠. 최상은 뭐가 돼? 한 플레임에 6섯개몽청 들어가면 나머지는 깨끗하다는 얘기하네요. 자, 문제를 보시죠. 오류 비트가 6 개예요. 전송 비트가 초당, 그러니까 1.2메가죠. 최대 블록 오일은 어떤 거냐. 6개 비트니까, 전송된 전 블록 스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1.2는 120만 비트죠. 그 중에 플레임이 몇 개라 그랬어. 플레임. 한 패켓의 길이가 500 비트란 말이야. 그럼 몇개예요 2,400개 패켓이 있는 거거든요. 몇 개? 이런 게몇 개? 2,400개라고. 최상일 경우는 한 패킷에 6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걸 하나만 버리면 되지만 수정하면 되지만 최하경우는 어떻게 된다? 2400개 중에 최하경우는 6개가 오류가 될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된다. 총 블록스 중에 최대 오류 블록스 6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비트 한 비트가 6개의 블록이 하나씩 차지하게 되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패킷이 6개라는 거잖아. 최상은 하 무조건 일이죠. 최상은 무조건 일이죠. 그런데 최대 블록오일은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6을 24,000에다가 2,400에 나눠주면 된다.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세 번째 오류 제어 방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류 제어 방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순방향과 역방향 이렇게 나왔죠. 다른 말로 전진 오류 제어 후진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역방향이죠. 후진 오류. 자, 보내는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측이 있고 여기 수신측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데이터를 바, 보냈을 때이 데이터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재전송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재전송을 하는 게 바로 뭐죠? 역방향 혹은 후진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역채널을 통해서 반대 방향을 통해서 그죠? 오류를 다시 보내달라고 오류, 오류가 난패킷을 그런데 어떤 경우도 존재하느냐 면 데이터를 보내 놓고 더 이상 재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니네들이 알아서 고쳐 써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순방향 오류 FEC BEC 전진오류 제어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역방향 같은 경우는 서로 1대1 통신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되겠지만 내가 하나의 단말기에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단말기에다가 데이터를 보낼 환경이 생겼을 경우가 있죠. 이게 만약에 한 400개 정도다. 그러면 이걸 다 다시 재전송을 요구 한다면 이 컴퓨터에서는 얘네들한테 재전송을 하는 일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데이터를 보내서 니네들이 알아서 고쳐 써라. 이것이 바로 순방향 전진 오류고 일반적으로 언제든 다시 요청을 하면 다시 보내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재전송을 한다 안 한다? 재전송을 안 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예, 재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 수신 측에서 수신 측에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예,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조건 보내고 더 이상 안 보내겠다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형태의 순방의 오류 제어, 전진 오류, 즉 재전송을 하지 않고 오류 검출이 있는 그러니까 수신 측에서 알아서 고쳐 쓰는 이런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해밍 코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상승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배우는데 어쨌든 수신 측에서 오류를 정정해서 수신할 수 있는 방법 즉 순방의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뭐냐? 해밍 코드. 아주 잘 나오는 얘기죠. 관련된 거 상승 코드. 자 우리가 그림을 하나 책에 있는 그림을 살펴볼까요? 자 데이터를 보내고 있죠? 송신측입니다. 버퍼가 없다는 건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보낼 일이 없으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보낸 놈을 잠깐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버퍼가 필요한 거거든요. 기억 장소가. 근데 이건 어때요? 송신 버퍼가 없고 도착한 플레임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준한다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 바로 이걸 말하는 거지. 그림은. 음, 역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조금 이따 배울 ARQ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승방향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아, 승신, 송신측이 하나고, 한개고 수신측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재전송을 받아들일 땐 적합하지 않은 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송신 측에서 전송 플레임에 잉여 비트를 추가해요. 잉여 비트라는 것은 원래 데이터 말고 이게 원래 정보라고 하면 이미 추가적인 비트를 더어서이 부분을 찾는 오류를 찾는 이런 비트를 우리는 잉여 비트라 그래요. 추가하여 어, 수인측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까지 이게 핵심이죠. 수정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 수인 측에서는 같은 플레임을 재송하 일이 없도록 한다. 재전송하지 않죠, 그죠?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해밍 코드와 상승 코드가 있다. 이게 바로 순방향 전진 오류 제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역방향 오류 제어 방식은, 뭐, 한개와한개 순방향이죠. 계속 역방향을 봐야죠. 일반적인 방법이죠. 수정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플레임 오류가 발생이 있으면, 플레임을 판단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통보하거나 재전송을 받는다. 그렇죠? 대표적인 거는, 뭐, CRC, 페리티비티, 일반적인 게 다, 역방향이죠. 역방 오류 수정의 메커니즘을 총괄해서 자동 반복 요청이라고 한다. ARQ. 이제 배우의 계획이죠. 가장 잘 나오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 더 봐야죠. 단순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거의 오류를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 중요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 텍스 문서나 그런 거는 이제 오류가 있으면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뭐 그림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은 조금의 오류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영상도 아주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요하지 않는 메시지를 다루는 그런 경우일 때는 바로 검초가 수정 방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고 처리 능력은 향상된다. 왜 오류 검수를 안 하니까? 루프 방식이라는 건 내가 데이터를 보내요. 그 보낸 데이터가 이거라면 얘를 다시 보낸 놈이 여기 있겠죠. 보관하고 있다가 이름이 돌아오면 다시 보내면 이거랑 서로 비교해서 서로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걸 보내고 이상이 있으면 아까 보낸 거 다시 보내고 이런 형태가 우리는 루프 방식이라고 하죠. 에코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손실 중에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측에 다시 전송 측에 보내요. 전송 측은 되돌아온 메시지와 전송 메시지를 비교하여 전송, 재전송 요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서로 같으면 안 하고 다르면 여기 있는 걸 다시 보내는 거죠. 메세지마다 두 번에 대한 재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송용에 낭비를 가져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거리보다 근거리일 때부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반복 재요청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스타 w 웨이트 정지 대기입니다. 자,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있어요. 얘는 하나씩 보냅니다. 한 개씩이에요. 한 개씩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받았으면 ACK라는 응답을 줘요. 우리가 이제 재전성이 가는 게 후진 오류 제어 방식이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자동 반복 요청인 ARQ입니다. 만약에 낙이라는 신호를 주면 부정적인 이거는 뭐하대? 재전송을 요구하는 거고 이거는 잘 받았으니까 다음 플레임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신 측은 송신 측은 ACK나 낙이 나올 때까지는 웨이트해야 돼요. 더 이상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 보내놓고 결정이 되었을 때 재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경우 예를 많이 드는데 여기가 컴퓨터고. 내가 프린트라고 하면 이게 A4 용지예요. 내가 100장을 출력해야 돼요. 그러면 100장을 출력할 때한 장씩, 한 장씩 출력하면서 오류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오류가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보내고 오류가 없으면 그 다음 거 보내고 이런 형태로 한 장씩 한 장씩 보내는 거니까 느리죠. 느리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송신 측에는 버퍼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씩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얘는 보자. 바로, 긍정적인 신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에는, 다른 a r q 는뭘 쓰지 않는다? 긍정적인 신호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go to back, 뭐 select, lift, d y n a m i c a l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응답이 왔을 때, 이런 말이라면 나다 틀리는 거죠. 나머지는 다뭐 갖고 쓴다? 낙이라는 걸 갖고 쓴다, 낙. <laughs> 자, 그러면, go back n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보내는 패킷의 수가 많은 거야.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를 보내는 거죠. 이쪽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래서 이두 개를 바로 연속적 ARQ라고 하죠. Continue ARQ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문제가 발생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게 4번 패킷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낫과 함께 4번 형태를 다시 요청해요. 그러면, 고 o 1 0 0 n 이라는 건 뭐냐면, 네 번째 이후에 있는 내용은 다 다시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컴퓨터야. 여기가 프린트입니다. 100장을 출력했어요. 동시에, 연속적으로. 프린트해서 그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딱 보니까 네 번째가 잘못됐어. 그런데 이미 출력된 거는 90번째까지 출력이 됐다고. 그런데 네 번째잖아. 아, 이건 뭐야? 기존에 있던 거 필요 없고, 다시 네 번째부터 다 다시 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오류가 난 이후부터 오류가 있는 이유 오류가 오류가 있는 부분부터 즉 오류가 있는 패켓부터 다시 보내는 거죠.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패켓을 보냈는데 4번 에러가 났다면 고백 N 방식으로 는뭘 다시 보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얘네들을 다 다시 보내야 되는 거야 얘는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얘도 다 다시 보는 게고백 N. 오류가 있는 이후부터 다 다시 다 보는 거고. 셀렉트 리피트라는 것은 요것만 달랑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셀렉트 리피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여기가 오류가 얘네들이 보냈잖아요. 그죠? 1번, 2번, 3번, 4번에서 5번 쭉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송신 측, 수신 측에서 잘못된 네 번째 패킷을 보내 달라 그러면 네 번째 이후에 다 보내는 거잖아요. 고트 백에는셀렉트 리프트는 네 번째만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나 다시 보내 달라고 했던 거니까. 얘는 어떻게 줘야 돼요? 송신 측의 버퍼는 송신 측의 버퍼는 이게 버퍼라고 하면 버퍼는 어떤 놈을 다시 보내 달라고 물어오니까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고 백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신 측에서는 수신 측에서는 어떤 놈이 다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놈이 다 보관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프린트로 생각을 해봐요. 프린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프린트입니다. 100장을 출력했거든요. 그러면 셀렉트 리피도 설명하는 거예요. 쭉 출력이 됐어요. 90번째까지. 근데 네 번째가 잘못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네 번째랑 서로 교체를 하든지 뭔가 수작업을 통해서 순서대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사람이 하는 거고 컴퓨터 내부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이 90페이지, 90장에 대한 패킷을 어딘가 보관해야 된단 말이야.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기술이 복잡하다는 거죠. 좋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끔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미지 같은 게 에러가 나서 안 보여지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다시 보내 달라고 할수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뭘 눌릅니까? F4를 눌러서 리로드 시키잖아요. 다 다시 보내긴 낫다 속편하다 이거지. 그것만 다시 딱 보낸다는 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다이나이클은 동적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씩 보내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잘 받는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그래서 잘 받는다? 그럼 다섯 장으로 늘리고, 다섯 개로 늘리고, 어, 잘 받네? 열 개로 늘리고, 어, 잘 받네? 이십 개로 늘리고, 어, 잘 받네? 오십 개로 늘리다가 부정적인 신호가 딱 떨어지면 거꾸로 줄여요. 줄이고, 줄이고, 계속 떨어지면. 아무런 없음 또 늘리고, 늘리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응답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 패킷스를 줄이고.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잘 받고 있다는 거니까 계속 패킷을 늘려나가면서 보내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고, 이것도 좋고, 하지만 실제로 오류를 제어하는 것에 너무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되잖아. 그냥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난데부터 다 다시 보내라.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고급배경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책에 있는 내용 을 살펴볼게요. 스탑 앤 웨이트죠. 자한 개의 버퍼만 있으면 되죠. 하나 보냈죠. 이거나 이걸 보내기 전까지는 웨이트해라.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다음 패킷에 있는 다음 걸 보내고 낙이 보내면 버퍼에 보관하고 있던 거 보내면 되고, 됐죠 후진 오르고. 자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블렘을 전송하는 거 맞고 낙 과 이거 이게 중요하다 했죠? 이건 얘기는 여기서만 써요. 낙 어, A CK면 다음 플램을 전송하지만 낙이거나 일정한 시간 동안 신호가 없으면 같은 프로는 재송업한다. 재전송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버퍼가 필요하고 한계가 필요하다. 오버헤드로 인한 부담이 크다. 하나씩 하나씩 보내고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Basic B SC라고 하는 전송 절차에 사용되는 오류 제어 방식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베이직 설명할 때 Stop and Wait가 바로 ARQ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그 다음에는 고우백 N입니다. 고우백 N은 자 여러 개가 날라가죠? 여러 개가 날라갑니다. ACK 쓰지 않죠? 자 부정적인 신호와 번호를 줍니다. 자 이렇게 6번 했을 때 4번에 에러가 나면 4번 이미 도착한 4번 무효 처리가 되고 4번부터 다 다시 다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부터 다 다시. 다 이렇게 됐다. 4번에 다시 보내는 건 뭐야? 5, 6번은 뭐니까? 4번, 5번, 6번은 다시 보낸다. 3개를 다시 보낸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는 얘기죠. 버버버는 여러 개 있어야 되죠. 어떤 걸 다시 보내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자, 여러 개 플레임을 전송하는 거 맞죠? 그래서 컨티뉴라고 보통 얘기하고, 낙신어가 도착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거고, 없으면 긍정적인 응답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ACK라는 걸 쓰지 않는 거죠.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하면 프레임만 재전송한다. 자, go back nrq. select r e t 죠 select repeat. 이거는 지금 select repeat에 대한 얘기군요.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자, 조착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전송하고, 긍정적 응답이다. 오류가 발생한 플랜부터 다시 재전송한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보낸 걸또 보낸 중복 전송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적은 전송일 때 효율적이고, 앞에서 배웠던 요런 플랜에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다. 우리가 S 플레임이라는 게 있었죠? S 플레임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셀렉트 리피트는 연속적으로 보내죠. 그래서 4번 플레임이 왔다면 4번 플레임만 다 다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착한 5번과 6번은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6번에서 아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얘만 다시 보내는 거야. 얘는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고우백은 여기도 버퍼가 많이 필요하지만 여기도 많이 필요하다고. 왜? 맨 나중에 얘네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고우백이라는 건 필요가 없죠.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얘는 잘못된 거가 아니라 인정하게 되니까 이것들을 보관했다가 네 번째 패킷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재조립해야 되잖아요. 재조립하고 기억장소도 많이 들고 재조립하는 기술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백 m 보다는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똑같고, 똑같고 똑같고 요거죠. 오래가 발생한 플레임만 재전송한다. 중복 전세를 보완했죠. 그런데 일부분 재전송하면 수인 측에서 재결합을 해야 되므로 버퍼가 많이 필요하고 기술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백빼겐에 비해서는 사, 사용하는 경우가 적다. 오류가 많을 때 주로 사용하고 HD의 설치해서형하는 오류 제어 방식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어, 그다음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계속 보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만약에 하나씩 보내다가 어, 괜찮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면 두 개, 세개막 늘려요. 다섯 개, 열 개, 이십 개씩 패킷을 늘려나가다가 낙이 딱 떨어져. 그러면 더 보내 봐야 소용없으니까 다시 줄여. 뭐 이십 개, 열개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식이죠.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좋긴 하죠. 근데 뭐요? 예 오류에 너무 비용이 많이 투자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동적으로 전송하는 거고. 발생 확률 가지고, 현성 효율이 높을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말수로 어떻게든 패킷수를 줄여드리고, 아무 말이 없다는 것,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는 건패킷수를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보내는 패킷수의 크기를 보통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 윈도우즈라고 하는 건 나중에 슬럼 제어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네, 어, 그 다음, 세밍 코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밍 코드는 실제로 알고리즘도 잘 나오고 특징도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내가 보내려고 하는 정보 비트가 있어요. 정보 비트가, 어, 1011이라고 합시다. 이걸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자, 우리가 비트 열을 정하는데요.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 여섯 번째 쭉 가거든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비트하고, 두 번째 비트하고, 네 번째 비트하고, 여덟 번째 비트하고, 열 여섯 번째 비트하고, 그 다음 몇 비트씩 들까요? 32 이거는 고정 비트예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해진 값이 있어요. 정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정보를 실때 어디를 실어야 되냐면 이걸 피해서 1 0 1 이렇게 실는 겁니다. 그럼 몇 비트를 보내면 되냐면 이렇게 7비트만 보내면 됩니다. 만약에 정보 비트가 더 늘어나서 1 0 1 0 1 1 1 이다 그러면 어떻게 실까요? 여기다가 써 보죠. 1 그 다음에 0, 1, 0, 1, 1, 1이 되죠. 이렇게 실죠. 여기 나머지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진 않고요. 여기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11비트를 보내게 되죠. 자,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5, 6, 7, 8, 9, 10, 11개. 11개를 보내야 이놈이 여기까지 체크해주기 때문에 용량이 최적화 되는 거죠. 여기도 뭐 얘도 여기까지 책임을 져 주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더 많은 양을 보내겠다면면 어떻게 돼? 32비트 요 전까지 31분까지 채워 줘야 얘네들이 다뭘해 주는 거예요? 오류를 해밍코드는 뭐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류를 수정한다는 겁니다. 오류를 정정해서 자기가 받는 거죠. 전진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보내면, 니네들이 알아서 고쳤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정리를 해서 해봅시다. 정보 비트가, 금망 얘기했던 것처럼, 1011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1, 2, 3, 4, 5, 6이잖아. 7. 그죠?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네 번째 비트는 제끼고, 여기다가 1, 0, 1, 2를 씻습니다. 이게 바로, 일단 기초상의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홀수로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도 홀수라는 걸 쓰죠. 홀수라는 걸 했을 때, 자, 첫 번째,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뽑아요. 그리고 하나 건너뜁니다또 얘를 뽑아요. 건너뜁니다 얘를 뽑아요. 건너뜁니다. 얘를 뽑아, 됐죠? 하나씩 건너뛰는 겁니다. 하나씩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 홀수가 되게 하려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짝수개니까 여기 1이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홀수가 되겠죠. 예. 두 번째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얘를 포함해서 두개 건너뛰고 두 개. 그래서 여기 1, 그다음에 여기 1, 1이에요. 전체가 홀수가 되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 여기에다가 0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4개예요. 그러니까 네모, 제로, 1, 1이야. 더 이상 없잖아, 여기는. 그래서 홀수가 되려면 여기 1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결국 얼마야? 1, 0, 1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11011이 바로 정보 전송비트가 되는 거죠. 전송비트. 시험 문제는 이걸 주고서 얘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수신 측이죠? 수신 측에서 확인 해봐야 되죠. 이게 옳은지 틀린지. 그죠? 그럼 이거 지금 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어,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만약에 101111 1, 1, 1, 1,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해 수정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비트는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네요. 1011011011이었죠. 1, 이게 정상적이었고 틀린 거는 101111이죠. 1 우리는 눈으로 봐서 알죠 이게 틀렸다는 건. 그럼 이거 정말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자, 101111이죠. 1 똑같이 거꾸로 아까 했던 것처럼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하나 건너뛰고 뽑아, 하나 건너뛰고 뽑아, 하나 건너뛰고 뽑아. 어땠습니까?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왜? 홀수계였잖아요.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결정된다? 봅시다. 자,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두개 건너뛰고 이거니까, 1, 그 다음에 1, 1이죠.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번째 건 어떻게 결정됐나 확인해 봅시다. 네 번째 건 어떻게 결정됐나?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네 개니까 111이 되죠? 이건 맞아 틀려요. 골수기가 안 됐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X는 거는 숫자 1이고요. 0인 거는 숫자 0입니다. 1이에요. 1번내뭐 얼마입니까? 1, 0, 1이죠? 이진수니까 10진수로 바꾸면 5가 되잖아요. 자, 5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얘가 잘못됐네. 이거를 0으로 바꿔주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0으로 바꿔주니까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해밍 코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하셔야 되는 것은 수정까지 한다라도 못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할줄 알아야 돼요. 일일이 있으면 전송 코드가 뭐라 그랬어요? 1011011이죠. 콜수였을때 그럼 1번, 뭐 2번, 3번, 4번 중에 찾아라 음? 이렇게 찾아라 그랬을 땐 어떤 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가서 찾아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얘는 안되죠 왜? 7비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첫번째와 두번째와 네번째를 빼고 이거와 같아야 돼. 그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 틀리죠. 첫 번째 두 번째 빼고 틀리죠. 그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트가 원래 정보 비트가 같으면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 2, 3, 4, 5, 6, 7, 8쭉 갔을 때 1번 비트, 2번 비트, 네번 비트를 빼고 여기다 정보를 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원래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찾는 방법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일단 이걸 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이것이 똑같이 여기 1011또1011 1011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따져봐야 돼,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좀 특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1번, 2번, 4번 비트가 정해졌잖아요. 1, 0, 1, 1 이렇게 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 건너뛰고 첫 번째 이렇게 결정돼서 짝수개이므로 1번 비트, 가 1이 홀수개가 정해진 거죠.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요거를 결정할 건데 이두 번째 비트를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두개 끄집어내고 두개 끄집어내서 홀수가 되려면 0을 결정한 거죠. 자, 네 번째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본 대기를 뽑아요. 그러니까 0, 1, 2, 홀수 개니 짝수 개니 하나 넣어서 1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해밍 코드 방식이다. 이렇게 왜 하는 겁니까? 수신 측에서 고쳐서 쓸수 있도록. 자, 특징을 살펴보면 자, 해밍 코드 방식은 수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비트를 직접 찾아 오류를 수정 수정. 정정. 이거 나온 무조건 답, 이게 찾아야 돼요. 해밍 코드. 오류 검출 을 수정까지 하므로 자기 정정 보호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 해밍. 하나의 비트 오류만 수정이 가능하며 정보 비트 외에 잉여 비트를 많이 필요로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 2번, 4번, 8번, 16번 비트 있죠? 이런 것들은 어, 결정이 된다. 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거 2의 n승이죠. 2의 n승. 헤리티비트를 사용하며 나머지 비트를 정보 영역으로 사용한다. 아까 요 1번, 2번, 3번,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보를 거다 실련다는 얘기죠. 자, 해밍 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밍 거리라고 하는 것은 두 비트열 사이에 같지 않은 가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정할 수 있는 개수, 수정할 수 있는 개수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해밍 거리인데,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8bit가 있고, 이렇게 8bit가 있다. 구분이 돼요. 10, 10, 11, 1 0로죠 111, 01, 01, 아이고, 잘못됐네. 다시, 1010, 1110, 그 다음에 1110, 그 다음에 1011이잖아요. 자, 여기 다른 데를 찾아보세요. 어떤 겁니까? 다른 거 하나 있죠? 다른 거 있죠? 다른 거 있죠? 다른 거가 얼마야? 세 개잖아. 이걸 해밍 거리라 그래요. 해밍 거리를 가지고, 아, 3이면 대체 어느 정도, 하나, 하나, 나두 개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지표가 되는 수예요. 그, 알고리즘까지는 모르더라도 가장 잘 나오는 형태잖아,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비트를 주고, 해밍 거리가 얼마냐 물어보면, 다른 개수를 찾아서 그 값이 바로 해밍 거리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승 코드 방식은 뭐냐면 상승 코드는 해밍 코드 방식이 개선된 방법이죠. 같은 맥락이죠. 어떤 거예요? 오류를 수정 혹은 정정하는 뭐야? 전진 오류 제어 방식이 중에 하나다. 전진 제어, 전진 오류 제어. 한 개의 비트만 수정할 수 있지만 상승 코드는 여러 개의 비트를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되죠. 한계값과 순차자. 한계값이라는 것은 적은 세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짧은 정보의 비트를 적당한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은 많은 수의 오류를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바로 여러개 이 해밍코드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 해밍거리를 구한 다음에 실제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어떻게 여러개를 수정하는 알고리즘인데 그것까지는 역시 해밍코드 자체를 어렵다고 출제자가 보기 때문에 해밍코드는 상승코드는 이 두가지를 사용한다는 개념 한계값 디코딩과 순차적 디코딩을 가지고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뭐냐 그럼 상승 부호 방식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를 굳이 구분한다면 한개 값은 적은 세율를 포함하는 경우 승차적 디코딩은 많은 세율를 포함하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